해외 관광객에게 문을 활짝 연 태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발표보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가파를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한창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관광객을 가득 태운 유람선을 따라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태국 정부가 입국 규제를 모두 풀고 관광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도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인 상권도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봉쇄했을 때 비교해서는 지금 60% 정도 매출이 증진되었고 저녁 시간대는 거의 매일 꽉 차는 수준입니다. 6월보다는 7월 달이 한 30% 이상 더 성장을 했고요. 7월 20일 이후에 좀 회복이 되면 한 70% 정도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O 변이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며 우세종이 됐지만 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천 명 정도로 올해 초와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만 확진자로 집계해 확산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신규 확진자는 정부 발표의 25배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가파른 확산세를 체감한 시민들 사이에선 해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재확산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박차를 가하며 새 변이 확산 차단에 나선 태국. 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통계 발표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 한창입니다.